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착각하는 회사 8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외식 브랜드 놀부. 한식 요리 전문 프랜차이즈 놀부는 1987년 신림동 소재의 5평짜리 보쌈 가게에서 시작이 되었고 2011년 놀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인수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요. 지금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네. 놀부하고 흥부잖아요. 그치. 그 놀부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이거 쓰고. 와, 미국이 인수되었다니. 두 번째, 감동란. 편의점에서 인기인 감동란은 한일합작회사로 대표이사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알았는데 저도요. 저는 감동란 자주 먹거든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세 번째, 배달앱 요기요.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 측이 지난 2012년 대한민국 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앱이라고 합니다.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네네네. 다 독일 거죠. 저는 요기요는 독일 기업이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돈 많이 보시겠네요. 네 번째, 지마켓. 지난 2009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미국 기업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옥션 또한 지마켓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것도 미국 거네. 다섯 번째, 린나이. 외국 회사 일본 린나이 코퍼레이션의 지분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린나이 하면은 광고가 먼저 생각나는데 린나이. 그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일본 지분이 굉장히 높네요. 여섯 번째, 아가방. 국내 최초 유아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아가방은 중국에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그니까. 일곱 번째, 지오다노. 당연히 한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중국 홍콩 브랜드라고 합니다. 놀랍다. 지오다노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여덟 번째, 쌍용 자동차.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힘들어하던 쌍용 자동차는 2011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되어 막대한 투자를 발판으로 다시금 기사회생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인수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사회생을 해서 지금까지 차를 잘 팔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네요. 반대의 경우로 100년이 넘은 브랜드 휠라는 원래 이탈리아 브랜드였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 한국이 인수를 한 거래요. 신기한. 휠라는 저는 한국 고유의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탈리아 거였네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놀라웠던 게 그 놀부랑 지오다노. 진짜 지오다노는 뭔가 한국 거 같았고 놀부는 당연히 한국 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놀랍네요. 저도 놀부 자주 가서 보쌈도 먹고 부대찌개도 먹고 했는데 이게 외국 나라 거였다니 신기합니다. 그 점찍은 할아버지요. 이번 시간은 한국 사람들이 국내 기업이라고 착각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